콩순이가 아니라 헬로키티였습니다. 이게 왜 있나요? 여기 시청자 중한 명이 사줬어요. 갑자기 뜬금없이 그걸 보내더라고. 그 선물 코드 있지, 카카오톡. 하여튼 이거 비대김이 방송에서 연주해달라고 보내줬어요. 여기 건전지가 들어가네요. 이걸로 칠수 있는 곡이 하나 있긴 해요. 이 튜닝 안 됨. 얘 돌아가긴 하는데 얘가 돌아가는 게 아니야. 얘는 그냥 고정돼 있음. 들린다 들려 느낌은 나네. 그 박자만 맞추면은. 이걸 알아듣네. 핑크팬더 어떻게 안돼 안돼 이건 무리야. 고정남 하원이야 이거. 이 거의 그뭐 문제 내고 맞추는 수준인데 이건 무슨 곡일까요? 이거 약간 콘텐츠로 만들어서 본점에 영상 올리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해. 근데 이거 연주 모드도 있단 말이야. 나 그래서 궁금해. 이거 한번 건전지 넣어보자. 드라이버가 필요하네? 기다려보세요. 어허이. 또나 잠깐 사라졌다고 곱창 나는 거 봐, 또. 아, 이게 되네. 다음 곡은 뭐지? 아하!
내 말이 아니 자기들만 이런 재밌는 거 가지고 놀았네. 바라바라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 짜라라라라라. 다시 개웃긴다. 아 이거 너무 재밌어 근데. 아니 이거 진짜 그 잘 만들었다. 아니 애기들 이렇게 재밌는 걸 자기들만 가지고 놀았단 말이야?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멜로디 그러니까 건전지 빼고 치는 거랑 건전지 넣고 노래 나오는 거 이렇게 하면 노래 쳐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은 재밌네요. 아주 재밌네요. 이건 내가 볼 때 그 본점 사람들도 좋아해. 내가 볼 때 본점 개미 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입될걸? 이거 무조건 본점감임 이거는. 아! 아동 영상으로 분류되는 거 아닙니까? 아! 그럴 수도? 아 그건 좀 곤란한데?